한마디 남겨놓고 떠나버린 부정한 사람 잊지 말라는 그 한마디 남겨놓고 끼지 말고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우리네 인생 찬란 사람 못난 모두가 마찬가지일세. 어떤 놈은 발자 좋아하지 고대가 없이 부부기와 누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다같이 웃으면서 잘 살아봅시다. 박수! 좋다 좋다야 Hey, hey.
명반 부르지 마. 신생 신일장 신맥이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봤어! 이런 시구라 이거 들어봐. 다수 나 대가리 안 돼요. 진작에 그러지 시부라. 어떤 나 힘들어 죽었다. 오늘 세 번째 공연 남았다. 어떤 애는 팔자가 좋아서 수빵 잘 만나서 아침 중심 저녁으로 화자를 쌀 마음에다 고기 반찬에다가 치즈고 먹고 삶고 먹고 치즈고 먹고 삶고 치즈고 먹고 삶고 먹고 치즈고 먹고 삶 이봐 박상선이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히네. 자 시작. 치즈고 먹고 삶고 먹고 치즈고 먹고 삶고 치즈고 먹고 삶고 먹고 치즈고 먹고 삶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건만은 이제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천국을 떠돌면서 얻어먹는 그런 병이 신세라고 괄세하지 마시오. 인생은 일장 춘몽 하멍은 십일홍이라겠으니 어머니 벌써 티라 때는 응애 응애 순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저 하늘의 별을 찾아갈 때는 누가 뭔지 니지 몰라 이 새끼들아. 그 갈사하지 말고 박수 좀 치고 그려. 너희들이 돈이 많으면 뭐더냐. 투가만 줄지 몰라. 그리 안 그려. 박수 한번 쳐보시. 그저 팔짱을 어? 오메 그거 나 주려고 그래요. 시벌 이런 거 주지 마라. 이 새끼 버릇된 게 빨리 주시오. 얼른 주워 시부랄.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주지 마셔. 이 새끼 버릇되게. 그리고 줄러거든 노란색과 오차 써준 거 주시오. 이것이 무엇이여. 참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마시오. 내가 만원짜리로 보이냐 이년아. 고맙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오늘부터 여기 오신 남자 제일 멋진 남자 만나서 보리밥 쌀밥 쌀밥 보리밥 보리밥 쌀밥 쌀밥 보리밥 바람 피해드려서 소방한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 구경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니년들은 바람피다 걸려고 뒤지게 맞아버리고 씹어놓으면 집구석 다 파탄 내불고 씹어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누가 알아서 해라 누가 알아서 해.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연의 줄 것이 어디 것어 인연의 줄 것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양평 시민 여러분 여기 우리 어디요 영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남을 축제를 찾아오신 대한민국 관광객 여러분 불초 소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죽고서 있는지라 그쪽 올라문 아래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시고 하시는 사업 운수 대통하시고 아들 딸 며느리 잘 되시고 손자 손녀 건강히 잘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항상 행복과 웃음꽃만 활짝 피시라고 이전의 진심으로 부처님 저하유려 은하님 저리로 축원 올립니다. 나무간세임 할렐루야 보살 박수 안 치네. 박수
허리 그중에엔 전등도 없어 빵꺼미 심지미 거긴마다 구비마다 하나 둘 셋 내가 하면서도 너무 잘해. 막 미쳐버렸어. 솔직히 여기 남자들도 씹어 딱 벗어보게 씹어 먹고 잡채. 막 뭔가 충동이 안 느껴지니? 이거 전부 씹은 거 고자들만 왔나 보네. 이거 다 고자들만 왔나 봐. 어쨌든 저쨌든 절을 한번 해야 쓰겄어. 절이나 한번 받으셔. 어? 어? 똑바로 해라고? 니네 뽕이다 이 새끼야. 야 이 정도면 똑바로지. 얼마나 더 똑바로냐 이 십세야.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욕을 뭐 어디 가나 뭐 한놈 시켜요. 근데요 내가 마음에 든 남자가 그러면 괜찮아. 꼭 내 스타일이 아닌 새끼들이 그래요. 오빠 상 미안해. 오빠 너 저도 못 먹게 생겼어. 까부지 말고 그냥 부정이나 해 십세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문자고 한재규 사장님 반갑습니다. 고마워. 이, 오늘 집문서 갖고 왔니? 어디 얘기했잖아 집문서 갖고 오라고. 가져왔어? 뒤에다가 주고 가 이 새끼야. 자 아들 고맙습니다. 인사 올릴게요. 자 보란가 여기가 나와서 공연하면요 품바 옷을 입으면 사람 우습게 봐요. 저는 가수보다 더한 놈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무르면 간첩입니다. 저거 저녁에 조광조 와봐요. 나한테 게임 안 돼요. 저도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내가 있다면 조광조 이거 인사하러 옵니다. 밤 없어 가지 뛰었어. 진생이 내 친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생이요. 이거 오니까 오니까 우습게 봐요. 사람을. 저도 밤 없어 뛰고 팔자가 들어오고 가수가 되고 못 되고 참 세상이 참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밤없어 그만 때려쳐 먹고 살자고 시벌로만 새끼 재미있게 살리려고 바닥에 나온 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상을 받았어. 4회째 그때 대상을 받고 4대 품바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죠. 인간극장 오부작에 나갔고 아침에 임성우입니다. 파랑새내다 니얼코리아 여러분 인사드렸죠. 요즘에 가요방송 나오고 있죠. 제 노래 사랑할 거야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도 노래 나왔어요. 말도 못하고 됐어 이 새끼야.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근데 지금도 잘 나가지만 인사드릴게요. 바로 그 주인공 대한민국 4대 품바 서범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차리 정리. 어제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저 멀리서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 팬들이 좀 많이 옵니다만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한 번씩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까지 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그분에서 노래 한 곡 딱 올리고 나서 바로 여기서 정식 공연을 모시겠습니다. 차리요. 자 어떤 노래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우리 선배입니다. 박우철 씨는 2년 선배예요. 자, 박우철 선배님의 노래. 자, 여러분들 아시죠? 뭔 노래인지. 박우철 선배님의 연모 노래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리, 청이. 안녕하세요, 박우철입니다. 앞이 캄캄한 보이지만 당신만 약속이라도 돌아가는 그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 아니라 해도 이치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전대 이곳 맘대겠니고 내 맘 물어보지 마. 당신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자, 박수. 자,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끊임없이 약 2시간 공연 바로 모시겠습니다. 가자. 치치 저기들 가자. 잊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만은 약속이란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 아니라 해도 이제와 그런 길을 멈출 수 있나. 이곳 만비이고 내 만비에 물어보지 마.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을 때리네. 괜찮으세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끊임없이 약 2시간을 전 아무것도 안 팝니다. 아무것도 안 판다니까 너는 못 먹고 사니 이래요. 저는 이거는 부업입니다. 본업은 따로 있어요. 궁금하죠? 예, 공연 끝나면 새벽 2시 돼요. 야, 뒤에 가면 필 모텔 205호 내 방향. 새벽 2시부터 손님 받아요. 손님 받아요. 뒤에서 접수해 주세요. 접수해 주시면 많이는 못 받아요. 요즘에 힘들더라고. 3년 전까지 5명도 해봤는데 요즘은 3명을 못 넘겨요. 많이는 안 받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진승 씨 노래 아시죠? 님의 등불부터 시작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진승 씨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아까 부가 안 쳐졌죠? 일부 공연 때 지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참부타령 가지고 제가 6분을 북을 놓고 북까지 다 넣쳐드리고 그 다음에 정식 한맺힌 각설이를 시고 허허 훈바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리요. 경례.
가수 자신. 좋다. 쳐주시죠. 내가 오늘 세 번째 오늘 사대품 맞춘 날이네. 하도 나오라고 언성에서 나 거짓말할게. 밥도 못 먹고 또 나왔네.
정신도 못 먹고 오늘 공연 세 번째 박수 한번 쳐. 아홉 주도 시작해서 나 죽음을 넣었어. 나 저 쓰러지기 직전이야. 어제는 감사합니다. 아? 아 자꾸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자꾸. 아 왜 자꾸 이런 거 치지?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예새끼 버릇대요.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어머나 씨발 대가리 쳐봐라 이년들아. 나가 씨발 너희들 지금 내가 돈밖에 안 보인다 씨발. 너는 이런 거 없냐? 인자당 여기. 와 저자발로 어메 씨발 딱 내 스타일이네 이거. 언니 그놈 들고 이리 오이쇼. 이리 와. 미치겠네 참말로. 오메 세상에. 왔다 참말로 미치겠어. 언니 미안해요. 이 동네 참 살판났네. 뭘 살판나 이 새끼야. 너는 주지도 않으면서. 언니 어? 오버 씨발 두 장 주네. 오버 언니야 너는 두 장 주는 년들은 쭉 내려가면 잔디밭까지 만질 수 있어. 잔디밭. 그렇지. 야, 진짜 만지려고 보네, 이거, 씨발. 야, 대가리 쳐봐, 씨발. 가만 있어, 자, 그렇지. 같이. 요게 지금 내가 데리고 산 여자입니다. 잘 봐. 죽여불제. 너도 주려고? 근데 너는 안 줘도 되다. 왜냐면 네 얼굴 본 게 형편이 나보다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안 줘도 돼. 주려고 하지 마라.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만 죽여. 딱 얼굴 받고 형편이 못한 사람은 내가 줘도 안 받아요. 줘도 안 받아. 내가 이 맛에 집구석에 안 가고 이거 돌아다니요. 이 맛에 돌아다니요. 근데 오빠 말고 이 새끼 근데 아니 이거 받으려고 내가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씨발 바꿔보자.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 잘 들어보시죠. 남자가 다 있으면 불알이 있어라. 불알이 얼마나 큰가. 불알이 한 여섯 건 나가길 생겼네. 근데 좌측으로 가버렸구만 불알이. 근데 고추는 우측에 있네. 고추는 한 200g 나가려나 모르겠다구나. 어디 이쪽 고추는 딱 보기에 저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이고 그나저나 아이고 이렇게 딱 계신 분 보면요 남자들은 좌측으로 딱 있잖아.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좌지. 근데 이 오빠는 우측으로 했잖아. 요거는 우측에 있는 좌지는 저도 아니지만 우지. 그러고 이제 이 오빠 봐봐 힘이 없게 생겼잖아. 알러 쭉 쳐져버렸어. 죽었지? 근데 이 오빠는 자지가 서가지고 감당을 못한 게 싶어. 다리를 꽉 물었어. 위로 서가지고 이렇게 요 오빠는 섰지? 박수 한번 주시죠. 어쨌든 나도 같은 여자지만 어쨌든 섰지가 좋아. 아, 오빠 사랑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올고 아, 제 약속대로 아까 오늘 공연 세 번이라 너무 힘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창부탈에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했어. 우리 지금 왔는데 우리 지금 왔어. 그랬어요? 아주 씹으려면 집구석이 구름으로 다니네. 아주 구름으로 다녀. 아 이거 어느 그룹에? 삼성그룹이에요? SK예요? SK? 나는 KS요. KS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 올려드릴게요. 노래 한곡 하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 정식으로 노래 한곡 하고 나서 오늘 아까도 내가 구슬해줬는데 아까 내가 착두를 쳐다 말았잖아.
잡도 차다가 자빠졌어. 아까 나 잡수 탔어. 진짜. 내 있었어. 언제? 응. 뒤질 뻔했어. 그 바다가. 뒤질 뻔했어. 자, 그러면 시방 더 정식 공연 잡도 타기 전에 나 잡도 타러 나 하기 전에 노래 한 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좋아들. 자, 역시나 우리 어머니들 낮에는 많잖아. 낮에는. 우리들은 어디가 모르게 오늘은 참거리 이래다 젊은 사람들 많네. 어제는 전부 다 씨발 이런 양반들. 참 그러지 마라. 씨발 다 고장났네. 아 죽었네. 그러지 마. 어제 전부 다 이런 사람. 다 이런 사람들. 근데 오늘은 좀 낫네. 그래도 오늘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버이날이 엊그제 지났잖아. 웃지 말 썩을러나.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추억의 새 곡을 한번 멋지게 하고 나서 내가 창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자리요. 경례. 박수. 서. 아싸. 안녕하세요. 조광주가 몇 시 오냐고 물어봐. 나하고 친해. 어? 가버렸어? 벌써 갔어? 아까? 이미 씨발 그만 무대 끝났네. 그냥 다 끝났네. 여기가 그렇게 근데 조광주가 왔는데도 안 가고 애가 다 있었어? 여기가 너무 하루 종일 이랬어. 저
가운데 안 가. 그렇게 가라고도 10대들이 안 가. 내가 잡아놓고 한 장에 죽었어. 재미없었어? 조광조 보면 나 맞아 뒤지네. 민우야, 원래 조광조 카페지기가요, 원래 내 카페지기였어요. 농담 아닙니다. 사랑지기라고. 5년 전에 뭐나 먹어야 뭐나 먹어야 꼭 해야 돼요. 사장님, 이번 놈은 돈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2만원 아치만 해드릴게요. 어디 계셔요? 사장님, 딱 2만원 아치입니다. 거기서 2만원 아치 딱 하면은, 내가 그 2만원 아치 딱 하면 거기서 다른 얘기 하면은 너 맞아 뒤져요. 자, 2만원 아치만 가자. 뭐나 먹은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받았으니까 자리에 정해. 저쪽이다, 이제. 자, 그래서 뭐나 먹어. 오빠 2만원 지금 끝났어. 이제 2만원 더 주면 이제 2절이 들어가.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마이크는 못 줘. 마이크 좁으면 네가 20만원 내놔야 돼.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지금부터 약속대로 제가 노래 한번 하겠죠. 우리 남진씨 노래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 아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딱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창문 타는 공연하고 나서 제가 약속대로 아기를 안고 어제 비 오다가 하다 말았죠. 비가 너무 와서 아기가 다 젖어버렸어. 아 진짜로 어제 아기가 다 젖어버렸어. 하다 못했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은 꽉 차서 그만 비 오는데도. 자, 그 공연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남진씨 노래 한번 올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 기억해 나연아 자리. 길까지 못지 그냥 가기 수고하잖아. 바람이 불어 길가게 목넣지 서운하잖아. 나 한잔 차네 한잔 고르거지 한 번은 내 세상도 못 깨치지. 아자 내가 먹는 건데
만들지 마. 운명 앞에 겨다 이 몸에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기다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학구경 사랑해 나야 나야 나 야 나야 나 밤낮이 골목길 외침 보아등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이거 바람 차대 아자 괜찮아 여러분 정도면 셋 박수 흔들지마 운명 앞이 켜라 힘없겠어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기다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극을 살아내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낮이 골목길 외침 보아드어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이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아자 괜찮아 나 정도면 아자 야 북각과 약속대로 지금부터 북 여섯 개를 넣고 창문 타령부터 올려드릴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주말이다 보고 이래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내가 알기로 8시만 되면은 집구석에 가기 바쁠 것 같아요 맞죠? 항상 끝나는 날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바쁩니다 왜 바쁜지 알아요? 뭐라도 한 개를 빨리 팔아봐야 돼 나만 좆빠지게 하면 못 했고요 한 개를 뭐라도 팔아야 돼 근데 이 북을 치기 전에 한 말씀 올릴게요 아까 우리 여달산 군반님께서 옆할 때 옆듯이 뭐 손들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농담 아닙니다 그거 중국산입니다 그거 버리세요 못 먹어요 그거 오래돼서 1년 넘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온 건 따끈따끈하니 이제 막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저곳이 이제 마카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청식 제가 창구 북 깽가리부터 창부타를 가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만 딱 하고 정식 군대 그러고 나서 내가 추궁까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무당구설해요 진짜 무당구설 한번 해주기 박수 한번 쳐요 오리지널이야 이거 여기 이 동네 무당 족도 아니오 오라 그래 나한테 다 주고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 오셨네 이래 내가 해버려 할아버지 오셨다고 그래 진짜로 내가 한번 작두까지 탈 테니까 기대하시고 대신에 전부 다가 니들은 엿을 먹어야 돼 알았어 몰랐어 가장 주접한 인간이 엿 먹을 자 갖다 도망간 인간 너 극장 가서 영화 보더라도 요즘에 표가 올랐더라 만 원이더라 이렇게 가요 이 씨발을 어디 가려고 씨발 아이고 가기만 해 씨발 죽여버릴게 가기만 해 확 죽여볼란게 가지만 해야 돼 갈래 너무야 와야 인혼도 말아야 나 가기만 해봐라 니미 시발 니미 시발 가기만 해봐라 가기만 해 시발 죽여볼란게 알았지 갈래
있고 옥황상제님 저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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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세째 당산시 첫방시 당산시 북방 세째 당산시 가발 싸네 씨발 자 이렇게 구슬해 이렇게 어머니 재밌어? 대답 재밌어? 재밌어요? 나는 쪽팔려 죽었어 너는 재밌어도 나는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 한탱간에 고장난 여자들은 미쳐본다니까 아주 미쳐버려 나는 좆뱅이 치요 다시 한번 내가 노래 딱 할 때 이 창구 북 딱 들어갈 때 내가 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들어볼라요 대한민국 품바 중에 창 나가 쳤는 있으면 나와보래 이 목소리가 타고나야 돼 저는 훨씬 나는. 밤에도 봐봐 여자들 목소리가 나이 드신다 솔직히 말게 여 나이 드신 남자분 많죠 아 남자 많지만 여자분도 마찬가지 내 말 명심해 니는 새끼 다 낳고 새끼 다 키웠다고 남편이 올라오면은 무관심하지 탁 놓아가지고 너 해라 이러지 마라 젊은 년들만 섹스냐? 니들 좀 섹을 좀 써줘 젊은 년들 봐봐 얼마나 이뻐 나이 먹은 여자들 봐봐 으아따 우리 아버지가 나오 나 우리 엄니 얘기여요 우리 엄니가요 나는 다 큰 게 씹을 거 아버지가 올라탄 게 내가 옆에 나 문을 여기 시골 가면 창호지 문이잖아 창호지 내가 춤바라 놓고 뚫고 내가 쳐다봤어 빵꾸 내가 볼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 엄니 어떻게 있는지 아요 그러게 우리 아버지가 바람 안 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갖고 새엄마 봐버렸잖아 딴년 봐버렸잖아 그러게 저 내 말 잘 들어 잘 들어 여기 여자들 내 남편 지키려면 색을 잘 써 나이 50 넘으면 너희들 색 안 쓰지 배워 오늘 그냥 기분이 안 나도 써줘 이렇게 해주라고 씨발 박수 한번 쳐봐 해주라고 박수 한번 쳐봐 어? 얼마나 좋아 근데 나같이 허스키한 여자들은 섹스 쓰면 좆대버려 그러지 마라 왜냐면은 여자가 목소리가 아름다워야 남자가 반응이 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근데 갑자기 씨발 숨 자지도 죽어먹나 숨 자지도 죽어먹나 한번 해봐 시작 정신 나가면 허벅다빠져 허란자고 혼자이냐나 이 무지랬냐나 아이고 내가 너 언니 너 얼굴 볼게 너 얼굴 볼게 누가 안 건들게 생겼다 야. 아이고 앉아갔네 좋았어 내가 이제 노래 딱 한다 약속했지? 여든 하나 팔아줘 이거 되냐면은 하나 팔아줘 니들 팔아 니들 얼마나 좋냐 어디 가서 이런 구경하겠냐 텔레비도 이런 거 안 보여줘 맞아 안 맞아 너희들 돈 3천원 애껴서 뭐 달래 10원하면 집구석을 살래 논을 살래 밭을 살래 그러고 우리는 세일하잖아 두개 사면 또 천원 세일해요 5천원 얼마나 좋냐 그래 안 그려 너 어디 가려고 그만 이 좀만한 새끼 너 시켜 너 너 어느 곡 아재? 저 아재 제비같이 생겼는데 저 오빠는요 옷 딱 봐봐 하얀 아이사들 딱 까만 바지 저런 분은요 요즘에 가발에 가면 골라태기 되겠잖아 딱 제비요 여자 딱 걸리면 DJ 보여 저런 남들 딱 그만 나 사모님 귀때기를 빨아들일까요? 꿀로가 핥아드릴까요? 씨발 죽여 보여지 갓 그만했어 저런 제비 조심하시오 하얀 남방에 까만 바지 입은 새끼들을 만나지 마시오 좆대부요 자 그러자 시방부터 내가 노래 한 곡 작을 때 더듬한걸 더듬 말고 여도 하나의 삼촌은 두 개어처럼 이것도 안 먹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뭔지 알아요 잘 들어 그렇지 요거 암놈 순놈 자 지금부터 엿 먹으러 갑시다 알았죠? 전부 다 손 흔들어 자 손
손들어! 운동 한번 하자고! 자, 지금 현재 관악산에 왔어. 관악산에 우리가 아침 운동. 자, 손 한번 흔들어. 자, 지금 제조입니다. 국민학생들과 반짝반짝 빛나고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3,000원씩 꺼내세요. 형편되시면 10,000원짜리 꺼내시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남자라는 힘으로 연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자, 처음부터 돈 꺼내세요. 인간적으로 하나, 누가 연 먹고 싶어서 사냐? 맞아, 안 맞아? 하나 팔아주는 거야. 자, 잠깐, 그만 꺼봐. 잠깐. 나는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뒤에 저 서 있는 것도 씨발 언제 도깨비인지 몰라. 너희도 그러지 마라. 안 추져보게. 알았지? 자, 음악 쭉 가자. 너 하나씩 막 싸. 좋다. 여기 낚시면서 슬쩍 살펴면서 말못할 사이에 생기는 사람 나 역시 그런 여러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기여 소리내여 울어버리라 하니 자, 연 하나 팔아주세요. 자, 연 먹고 나서 이 부처선생 북을 6개 치면서 창고 치면서 하이라이트로 공연 모시겠습니다. 여선 하나씩만 봐봐. 썩 저마당 지금 있는 수단 하면서 당신도 그런 여러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 썩은 미소를 빛내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버리라 하니 묻어두고지네 생활이 너무 길었어 야 이거 잘 먹는다 언제 한번 끝나기 볼까요 그 샘을 흘려들고 니네 여흥 울어버리라 하니 남자라는 신으로 묻어두고지네 아이고 참말로 아주 연설들 팔았어 빨리빨리 팔아 이 힘을 넣느라 빨리빨리 팔아 이 힘을 넣느라 여인 나의 남자님 오빠, 오빠, 우왕 정신만 만져봐. 엿 갖다 주라, 씹어 넣더라, 보다 잘 지내. 나랑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부모가 오징어만 아는 사람 박수 안 치는데 엿 먹어 박수 치지 말고 엿 먹어 씨발 아싸 셔터
고급 얼굴 쓰여진 희약이 온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자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지마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자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지마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는 사람만 씨발 목이 가버리네. 하루도 못 쉬고 사실 가장 편안했던 가 오신 분 아까야 안산 거리집 될 때 가장 편했어. 거기서는 진짜 놀고 먹었다. 아유 왜 그렇게 편한데 원래 그 시골 동네는 아니야 놀고 돈 벌었어. 우리 돈 안 될 것 같지. 우리 거기서 400만원씩 벌었어. 너희들 그렇게 몰랐지?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벌었다? 근데 엄청 편하게 벌었다. 이 시골 놈의 동네는 힘든데도 200도 못 벌게 생겼어. 사람은 더 많은데 시발 거기 안산 지금 셋다블로 왔어. 안산 파 여기 이 정도밖에 사람 없는데 거기서 1인당 하루에 400만원씩 벌었어. 거짓말이나 이 씨발 놈의 동네는 하루에 20만원 벌기도 힘들어. 죽었어 아주. 하여튼 동네가 물이 들린다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그랬고 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 양평 사람이 아니고 아무 서울서 오신 분들이야. 맞죠? 맞죠? 네. 여기 양평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씨발 많이 왔네. 많이 왔죠? 죄송합니다. 양평 분들 다 그런 게 아니야. 어제 온 새끼들이 그런 거야. 오늘 온 분들은 안 그래. 오늘 온 분들은 다 좋아. 오늘 서울서 온 새끼들도 어제 온 새끼들은 개털이요. 오늘 온 분들이 괜찮아. 너는 어디서 왔냐? 양평? 양평도 너같이 멋쟁이 있어? 우리 오빠 진짜 대가리 끝내준다. 나도 이제 하얀 머리를 딱 물들이려고 멋지잖아. 아주 그냥 지겨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불천 선생 창문 타령을 해서 정식으로 지금부터 공연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차리 놀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드는 낯빛 마음을 갈피도 가버리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자 알겠지 사랑이야. 커피에 내 가슴 속에 사랑만 가득히 새겨있나. 무엇이냐 보이듯이 아니 보이고 잡게 떨어뜨다가 놓쳤으니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 게 무슨 사랑의 노래야. 꼴시구나 시와자 좋네 한디 돌기는 못하리라. 아니 한송이 떠나는 꽃을 낙하친다고
야야 얼른 어? 씨발 엄청 나오네 씨발 야 진작에 수금을 그 씨발로 먹어 야야 대가리 좀 쳐봐 이 새끼들아 야 여기가 완전 산삼맛이네 씨발 산삼맛이 어? 왔다 왔다 여기는 도라지 맛이야 아 씨발 어이 거기는 뭐야 씨발 부추밭이네 부추밭 씨발로 먹어 어이 부추밭도 나온다 야 부추밭도 나와 아이고 누가 오짜서 어 어머나 언니 진짜 거짓말 할게 언니 사는 거 힘들지 이거 왜 죽어 지랄이여 씨발 내가 버텨주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여기 그래요 너는 있냐나 모자도 메이크 썼구만 웬만하면 있냐나 노란 색깔 주라 있냐나 아, 저 뒤에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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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씨바 오늘 돈 낸다 내가 꿈이 동방송 만들어서 앉은 게 꿈이 누가 한 개만 더 주지 한 개가 부족하네
관계가 부족해. 어? 왜? 야, 그 흥문제 탔다, 흥문제. 어? 흥문제. 나랑 문어란다, 여기. 알았어. 나랑 문어란다. 더러운 이 새끼야. 뭐요, 씨발, 하나 떨어졌나? 야, 그 5만원짜리다, 야. 얘는 갖고 시집가 있냐나 가 있냐나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상 돈이 많아서 주겠습니까? 잘한다고 여러분도 웃음을 주고 하니까 마음에 우리나라 주는 돈인지 어디 내가 사실상요 돈 많고 진짜 잘 산 사람은 돈 안 줍니다. 농담 아니에요. 옛말이 하나 있어요. 예? 옛말이 이런 말 있죠. 과부가 호래비 속한다고. 호래비가 과부 속한다고. 가난을 모르는 사람과 부자로 산 사람은 가난은 몰라. 남을 도와줄 줄은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아보고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한대요. 얼마나 참 힘들까. 돈이 없어도 주고 싶어 충동에 주는 겁니다. 지금 안 주는 새끼들은 다 돈 많은 새끼들이에요. 다 많은 새끼들이 안 주는 거예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고 잘 살아라 이 씹새들아. 아, 내 말 정답이지. 아, 그래요.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세상에 내가 흘리긴 하지만 부처님 앞에 가서 어머 나, 내 새끼 돈 많으니까 빵빵 부처님한테 돈을 갖다 퍼주려고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그런데다 팍팍 쓰지 나한테는 10만도 안 줘. 그 또한 부처님 역시 여러분들 잘 들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데다 니들이 빌고 있는 거요. 교회 가봐. 여 교회 다니지 나 미안해. 목사 왔는지도 몰라도 나 목사님 미안해요. 흉나면 내끼라. 주의 번열 능력이 도다 니 미워. 아멘. 할렐루야. 그 역시 십자가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아십니까? 곧 살아있는 이 세상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땅 자체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극락세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십니까? 누가 죽어봤냐고. 니네 지옥 갔다 와봤니? 니그들 니그들 천당 가봤냐고 봤냐고 천당 갔다 와봤냐고 아무도 없잖아. 너희들 극락세계 가봤냐고 가봤냐고 안 가봤잖아. 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세상이야. 또 가장 사는 자체가 지옥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있고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어.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아 생전에 제안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부처의 하나님이요. 맞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서 빌 것 같으면 다 잘 되지.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아멘 찬송가 다 잘 되지. 왜 집으로 내가 이거 얻어먹고 다닌 것도 나도 가서 하나님 찾고 있지.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제안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땅에서 신앙을 믿지 말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뭐냐고 마음을 줘야지. 봐봐 지금 돈 주신 분들 얼마나 아름다워. 안 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준 새끼들 저것도 지옥 갈 놈들이라니까. 지옥 갈 놈들. 자 그래서 신앙 문 닫아 자. 야 가자. 약속했지? 자 성주풀이를 한번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차리 이게 딱 맛만 보여줍니다. 힘이 드니까 탈적 경례
당신이